시험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당시 하고 있는 일이 있었기에 공부와 병행하면서 점수를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고 높은 점수에 도달했을 때는 해냈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 박연진입니다. 저는 대학원 입학을 위해 탭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컨설 탭스를 수강하기 전에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를 오답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탭스의 영단어 수능 영단어와 다른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그 단어들을 무작정 암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독학으로 탭스 공부를 하여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았고 점수를 제출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인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컨설 탭스에서 점수대별로 2주 완성의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 것을 알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컨설 탭스를 수강하면서 가장 달라진 공부는 문제를 풀고 오답을 진행할 때 최대한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한 문제를 공부할 때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이후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유형별 문제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실전 연습을 진행하는 공부를 통해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독해 부분은 제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파트였고 항상 시간이 부족한 파트였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주제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기에 다시 지문을 읽다가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독해 파트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초반에 진행되는 해석을 위한 문법대로 지문을 읽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엔 문맥상의 긍정 또는 부정의 분위기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단어를 알지 못해도 문법과 문맥의 분위기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컨설 탭스에선 독해 유형별로의 독해 방법을 제공하였기에 이 방법을 최대한 따르고 실전에서도 이 방법대로 풀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하였습니다. 이후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오답을 할 때 내가 제대로 된 방법대로 풀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의 파트에선 최대한 간단한 표기를 통해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천지를 들으면서 소거법으로 정답을 체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파트 1의 여러 구문들을 오답을 통해 따로 적고 사전을 활용하여 예시 문장 속 구문을 들으면서 귀에 익숙해지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소거법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노트 테이킹을 한 후 각 선지를 들으면서 동시에 소거법을 진행하면 문제를 다시 생각함으로 인한 시간 지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휘는 컨설 탭스에서 제공하는 빈출 단어를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틀린 독해 문제에 모르는 단어들을 단어장에 추가하며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문법은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컨설 탭스에서 알려준 문제풀이 순서를 지키도록 노력하며 훈련하였습니다. 시간은 각 파트의 전체적인 시간만 체크하며 진행하였고 문제를 풀고 마킹하는 과정까지 연습하였습니다. 실전 훈련에선 컨설 탭스에서 알려주었던 독해 문제풀이 순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실전 연습을 진행하는 공부를 통해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배제하고 문제를 풀어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른 문제들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10일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최대한 컨설 탭스에서 알려주는 커리큘럼과 공부법대로 따라가고자 하였고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당시 하고 있는 일이 있었기에 공부와 병행하면서 점수를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목표 점수에 도달했을 때는 해냈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컨설 탭스에서 많은 단어 암기를 요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 때 생략하는 문제도 있기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시하는 방법들을 믿고 끝까지 공부하다 보니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단기간 목표 달성이 필요하신 수강생분들도 컨설 탭스에서 알려주는 공부법을 통해 원하시는 점수를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